생일 파티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아 진짜? 나 못 봤어. 아, 나 급하게 움직이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느라. 어? 헐.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Cleanies Windows Service라는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인디 무료 공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어떤 고객이 자신의 집을 좀 창문을 닦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깊은 심야 시간에 출장을 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예전에 그 집 청소하는 공포 게임 있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괜찮은데? 플레이. 오. 안녕하세요. 클리닝 서비스가 맞나요? 저희 집에 굉장히 더러운 창문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오늘 굉장히 바빠가지고요. 혹시 밤중에도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선불 해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약간 일방적으로 통보당했네? 그래. 뭐 그래도 돈 받았으니까 가야지, 그지? 와, 야 잠시만요. 집이 너무 큰데요? 창문이 몇 개야? 어?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서 도중에 탈주는 불가능하고. 오케이. 청소 서비스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 열리네. 저... 실례할게요. 헤헤. 조금 무섭다. 어, 근데 집이 굉장히 좋은데? 아, 약간 길이 아닌 곳은 움직일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군요.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뭐야, 막 차가 자동으로 오는데? 최신식이야. 내 장비 쩔어. 노크를 했더니 불을 다 꺼준 건가? 청소하라고? Start cleaning. Check tools. 아,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촥 갖다 대면 오른쪽을 쳐다보는군요. 약간 프레디 같은 느낌이랄까?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격자처럼 이렇게 창문이 방충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을 뿌리고 타월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오, 오, 깨끗해지네요. 먼지가 많이 쌓였었네. 좋아. 근데 다른 창문들은 막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옆으로 가지? 이건가? 아, 다음 창문으로 가기, 탈출하기. 탈출. 탈출이 안 돼. 자, 다음 창문으로. 아니, 이 빨간색은 뭐지? 그 방충망이 녹슨 건가? 와, 이거 물 뿌리는 거 되게 참신하네. 어? 뭐야, 빨간 자국은 안 없어지는데? 이 빨간 자국이 뭘까? 스펀지. 아, 빨간 자국은 스펀지로. 다시 스프레이를 여러 번 뿌려야 될 수 있습니다. 아, 물기가 말랐군요. 오케이. 짜자잔. 좋아요. 이런 방식이군요. 어? 저 뭐가 있어. 보득보득. 어? 사람이 있네. 안녕하세요. 청소 서비스예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뭐하고 있어요, 혼자? 안녕. 인사하는데, 막? 공포게임이 아닌가? 별일이 없을지도. 아니, 뭐, 저택에 이렇게 사람도 잘 있는데, 뭐, 별일이 있겠어? 여긴 좀 되게 어둡다. 이 빨간색은 한 번에 안 닦이네. 무조건 이렇게 좀 여러 번 뿌려야 돼. 어? 아, 나 이것도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러그였네? 나 모든 창문이 아주 골고루 다 더럽구먼요. 아주 좋아요. 청소 게임은 이런 맛이지. 어? 여기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 도구 가지러 갔다가 왼쪽을 딱 봤는데 갑자기 막 창문에 가까이 사람이 막 쳐다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좀 무서울지도. 자, 그런 거 하지 마요. 아저씨 쳐다보면 안 돼요. 알았죠? 아, 언제 쳐다볼지 어? 뭐야 이건? 반딧불? 뭐야? 방금 분수대 뒤쪽에 어떤 사람 실루엣이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아닌데? 이래놓고 창문 보면. 야, 근데 아까부터 저기 책상에 굉장히 소름 끼치게 생긴 가면 같은 게 있어. 아까 전방에도 있었거든? 그지? 저게 뭘까? 여기 약간 위험한 집 아니야? 몰라. 돈 준다는데 열심히 해야지. 돈 준대도 아니고 돈을 줬잖아? 뽀득뽀득. 뽀득뽀득. 아따, 더럽게 안 닦이네. 줘봐, 저 가면. 좀 이상해. 내가 이 집에 재물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뭔 소리야? 어? 방금 뭔가 슥 하고 사라졌는데? 그지? 뭐였을까? 제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봐시오. 잘못 본게 아니구먼요. 아, 이 뒤가 좀 오싹오싹한데? 병이 비었대요. 클리너를 다시 채워야 된다는데? 나와서. 내 트럭에. 오픈 트럭. 뭐야! 나 열쇠를 잃어버렸어. 저기 있다, 저기. 바닥에 열쇠 있다.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군. 트럭을 열수 있을 거야, 이제. 아, 좀. 아, 내 트럭 안에 뭐가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불안해 죽겠네. 하나 집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 다 나의 망상이었다거나. 올라탔어요? 뭐야? 아까 이런 자국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의 리프트를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나 봐요.
내 탓 아님. 아니 잘못은 제가 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난 그냥 청소 일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그래 안 그래? 나 아무 잘못이 없어요. 통금 시간 넘긴 딸일지도 몰라. 이 저택에 살고 있는 딸이 지금 각보다가 사삭 들어가가지고 자는 척 하는 거겠지. 이제 어떻게 하지? 위로 올라가진다. 오. 대박. 좋아요. 여기에도 가면 있다. 도대체 뭘까? 일단 2층을 닦으니까 내가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덮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어져서 좀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 이건 누가 봐도 손바닥 자국 같죠? 이거 좀 이상한데. 아, 나 지금 창문 고개 돌릴 때마다 아, 뭐 튀어나올 것 같아서 눈 질끈 감으면서 고개 돌리고 있고. 아, 야, 이씨, 뭐야? 뭐였지? 빨간 마스크를 쓴 어떤 여자가 지나갔어. 아까 저기 밑으로 들어간 딸이네. 가면 파티 하다가 미처 못 벗고 지금 나한테 들켰구만. 빨리 그 정리하고 침대 가서 자. 오, 저기 뒤에서 생일 파티 하네. 저도 껴줘요. 나도 껴줘. 방금 푸스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디서 들리는 거지? 잘못 들었나? 뭐야? 어? 어? 아니 뭐야 진짜? 저기요,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시면 좀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앞에 나타나셔서. 뭐 청소 덜 됐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로 하시라고요. 그러지 말고. 생일 파티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아 진짜 나못 봤어. 아나그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느라. 어? 헐. 아, 강도가 들어온 거였네. 나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직업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 거야, 이 자식. 야, 이런 바로 튀어야지. 뭔. 야, 막 총소리 들리는데? 이게 맞는 거니, 주인공아? 야, 이게 뭐야? 아, 뭐 나올까봐 무서워 죽겠다, 야. 이미 뭐가 충분히 뭐가 나오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문짝이 빨간색 치마 입고
먹고 뀨잉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양쪽에 있는 피자국은 손이에요. 펭귄 같은 손.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덜 무섭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해봤어요. 친구,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전 그냥 평범한 청소부예요. 오, 칼! 칼. 칼 사라짐! 칼 사라짐. 이제 내 차례인가? 아, 미친. 좀 덜 닦고. 어, 뭐야? Clean off the dust first. 아, 먼지부터 다 닦아내야 된대. 이 얼룩을 지우려면. 그런 깊은 뜻이. 뭐야? 헉! 시체를 위로 올린 거야? 어떡해. 신고 안 해? 주인공아? 얼마나 멍청한 거야, 얘는. 지금쯤이면은 주인공도 동업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집이 돈을 많이 주네. 돈이 많은 집안인가 봐. 하면서 이제 차도 자동으로 들어왔었잖아. 그게 알고 보니까 내 파트너였던 거지. 뭐야? 가면이 사라졌는데? 이게 마지막 창문인가요? 이거 아까 그 내 앞에 나타났던 괴한의 가면이다. 그지? 어? 아직 안 끝났어? 야, 다락방 창문도 닦아야 되나봐. 와씨, 멀리도 올라가네. 어? 어? 한두 명이 아닌데?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뭐지? 어! 어! 사라짐! 야, 이 미친! 안녕하세요. 청소 서비스인가요? 우리 집 창문 좀 닦아야 되는데. 아, 이러면서 계속 청소부를 불러오는 건가 봐. 아, 이래서 다시 이렇게 더럽히고.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강도가 들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살인마였던 거야. 어, 다 한패였던 거네. 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짧은 무료 인디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의 게임이었던 건 틀림이 없었네요. 청소와 공포를 동시에 접목시킨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